스페셜 포스의 인기 힘입어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인 스페셜 포스 2 얼리얼 엔진 3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. 제가 지금 바로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 포스 2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닉네임부터 정해야 됩니다. 코드임, 일단 이게 군번주 같은데 2018년 10월 28일 오늘이죠. 코드명을 오 적힌다. 뭐 뭔가 효과음 있어. 센서. 센서. 진짜 센서. 되네요. 예, 네, 진짜 센서. 막 닉네임을 막 사용해. 오 뭐야? 오 종조준 되네. 오 타겟이 타겟. 뭔가 지금 콜 오브 듀티 하는 거야. 자, 아무 못하는.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뉴비의 정석이라는 거. 오면 바로. 이게 이제 AI거든요. AI도 이렇게 잘하는데. 못하다. 보여줬네. 위폭. 오 도움 드세요. 오 슈타 시간 어때? 위폭이 여기서도 먹히는군요. 맞아, 옛날에 쏘는 했다니까. 뭐야? 졌어? 뭐야? 몇 킬 했죠 내가? 11킬 3데스. 1등만 준수하네요. 자, 출산. 이거 위폭이 될까 여기서도? 아, 너 버리게 해. Tango down. 오야, 잠깐만, 잘 떴더라. 오야, 잠깐만, 잘 떴더라. 이게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친구가 추천을 했거든요. 이 게임 재밌다고. 아, 되겠다. 스나가 좋네, 스나가. 아이고, 멋있다. 오케이. 태금. 오케이. 끌어치기, 끌어치기. 오, 죽을 뻔 했다. 아, 장전 중이었어. 장전 중이었습니다. 방금 회의 렉이 좀 있어서. 오, 기가 좀 좋아, 기가 좀 좋아. 기가 좀 딱 나한테 맘에 드는데? 기가 좀 좋아, 기가 좀 좋아. 딱 나고 맞아. 일단은 자유 서버에 들어가기 전에, 일단 아이템을 좀 삽시다. 기관총이 저 마음에 들었거든요. 어, RPK 74, MG4. 일단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좋은 무기는 두정을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제가 아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기관총을 하나 K3 국산. 역시 뭐든지 국산이 좋아요. 뭐 예를 들어 차도 국산. 어? 차, 휴대폰, 뭐야? 폭파. 아, 폭파 한번 해볼까요? 폭파? 독샷, 기방금, 득샷? 득샷이 뭐지? 근데 득샷이 뭐예요? 급뜨기랑 샷건. 아, 급뜨기가 설마 기관총이에요? 네, 맞습니다. 바꿔봐야겠네요. 일단 상당히 매너가 좋습니다. 이런 거 알려주시고. 득득이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기관총을 쓰지 맙시다. 근데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. 예, 지켜줘야 됩니다. 이런 거 게임상의 규칙이 때문에. 근데 이거 어떡하지? 나 12,000원. 아씨, 제이 샀네. 제가 초보지만 팀의 기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맵을 모르니까 일단 팀원들을 따라가야 돼요. 여기 폭탄 설치고요. 벌써 교전.
맵이 의외로 좀 작아요. 그리고 맵이 작아서 오늘 어 잤다 잤다 오케이. 아 러브킬 형광탄 연막탄 여기는 서든이랑 다르게 형광탄이나 연막탄을 사용할 수 있나봐요. 예, 상당히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The bomb has been planted. Secure area A. 근데 단점이 맵이 너무 작다. 맵이 너무 작아. 근데 폭탄을 설치했는데 3점도 있나봐요 이렇게. 오 잠깐만 안돼. 오 0점 당할 뻔했네요. 오케이 잡았어요. 오케이 헤드샷 다음 너다 빛. 뿅망치 뿅망치를 사람한테요? 딴거 같고. 오케이 오 칼 좋은데 칼 좋아. 어딨어 어딨어 나와 나와. 자 야구공입니다. 됐고. 오 잡았어. 오 주변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오, 엄청 많다 여기. 아우 야 근데 많이 잡았다. 오 내 1등 1등. 이 괜히 타자들이 헬멧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. 엄청 위험해요 이거. 봐봐 사람도 죽잖아. 봐봐 봐봐 사람 죽잖아. 괜히 헬멧을 쓰는 게 아닙니다. 엄청 위험해요. 배트 투수들한테 이제 야구공이 있다면 타자들한테는 배트라는 방망이가 있죠. 무기가 있죠. 네,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. 배트로 맞으면 굴러와요. 인근 병원으로 구조해야 돼. 오 갑자기 아씨 머리를 그냥. 자 머리를 그냥. 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금을 깔아드리겠습니다. 뭐야? 어 뭐야? 이거. 안 죽어 안 죽어 죽어. 이거 씨 좀비 가상 시나리오는 좀비잖아. 고기 가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아 근데 초보 매너야 초보 매너. 아 그러지 말자 우리. 피하고 가볍게 피하고 최고. 내가 내가 미안하다 진짜. 아아아 무서워 무서워. 아아 자 이때까지 스페셜 포스트를 즐겨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네 만겜 탐사기라면서 가장 재밌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. 얼리얼 엔진 3를 사용해서 그래픽도 준수하고 최적화도 잘 되어 있어서 컴퓨터 사용이 안 좋아도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고인물들도 버블파이트나 워룩처럼 많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았습니다. 예. 그리고 유저들도 정말로 젠틀했고요. 예. 너무 친절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. 허나,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겠어요. 예. 게임 한 판 끝내고 돈이 그대로더라고요.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리고 캐시템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맵이 많이 작았어요. 예, 버블파이터도 이렇게 작진 않았거든요. 근데 스페셜 포스트는 맵이 너무 작다 보니까 게임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더라고요. 예. 뭐 아무튼 그 외에는 전부 다 마음이 들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망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. 네, 왜 망게임을 추천했는지. 네, 그래서 점수는 82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. 한번 플레이해보세요. 네, 정말로 재밌습니다.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.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,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